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대표할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이 축복식을 겸한 개원 기념식을 거행하고 치유의 역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개성에서 38km 떨어져 남북한 보건 의료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는데요. 가톨릭 영성을 담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병원으로 스마트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원 축복식에 이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의 개원 기념식이 열린 10일,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21. 병원 정문 로비에서 의료지원 AI 로봇 마리아가 귀빈들을 자리로 안내합니다. 귀빈들이 로봇 마리아의 안내로 자리에 착석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은평성모병원은 직접 개발한 안내 로봇 마리아와 회진 로봇 4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인공지능 음성 인식 의무기로 자율주행 등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개원 기념식은 병원 입구에서 기념 식수 행사를 시작으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 주례의 축복식으로 거행됐습니다. 사랑의 불 점화식에 이어 권순용 초대 병원장의 임명장과 깃발 수여식,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권순용 은평성모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서부권의 첫 대학병원으로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현하는 좋은 병원을 만들고 가톨릭 영성을 담은 스마트 의료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은 국내 20분야를 선도해온 가톨릭 의료의 전통과 최고의 역량을 계승하고 이를 집중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에서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높은 생명 윤리 의식을 갖춘 병원으로서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피시고 그들에게 영육없는 끝없는 치유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체현하는 의료기관이 될 것입니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아픈 이들은 애정어린 관심과 인간적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한다며 구성원들이 하느님의 아름다운 치유 계획 안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은 총 39개 진료과에 장기이식센터를 비롯해 심장혈관병원 및 혈액병원과 뇌신경센터, 안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12개 다학제 협진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은평성모병원은 개원 한달 만에 외래 환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CPBC 이지혜입니다.